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큐맨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악몽이라는 뜻의 공포게임인데, 이 게임에도 미친 할머니가 나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굉장히 고퀄리티라고 하네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뭐야? 야, 게임이 이렇게 시작되면 어떡해! 무섭잖아! 이 집이 그 전설로만 듣던 악마가 깃든 인형이 있는 곳이구만. 그 인형을 제가 찾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수첩은 누구 거지? 비싸 보이진 않아요. 내려놓읍시다. 이런 것도 열어가지고 뭐 열쇠 같은 거 찾고 막 그래야 되나 보다. 별 중요한 거는 아직 없어 보이죠? 오! 와! 와, 나 방금 저 전투자재 잡은 거 봤죠? 조심해라. 너가 살아있는 생명체였으면 방금 목숨 잃었다. 일단 여기에 악마에 깃든 할머니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합시다. 무슨 다 악마에 깃들었냐, 이렇게. 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역십자가 악마를 뜻하죠. 잠기도 있다. 다행이에요. 정말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나중에 들어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요. 아, 저기도 들어가기 싫었어요. 아, 저기도 들어가기 싫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죠. 차라리 다행이야. 왜? 이 사람 목이 없어요! 어떻게! 다리도 없어! 어! 어, 뭐야, 이 사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요. 괜찮은 걸까? 어, 여긴 엄청 밝네? 영혼을 쫓아내려면은 소금 한 줌을 뿌리라고 하네요. 아니, 소금이 어딨는데, 아, 이 소금 주워가야 되는 건가? 큰일 났다. 소금을 주고 말하든가. 이 발자국 소리. 어쩔 건데, 어쩔 건데. 그래봤자 게임 속 인물. 자, 다시 용기 있게 들어가. 막혔어요! 와, 너무한다. 와, 저 할머니 어떡해. 들켰다. 나 왜 못 뛰어요? 뛰는 키가 뭐야? 뛰는 키 왜 안 알려줘? 나 못 뛰어? 오케이. 난 또 이 게임을 극복하겠지? 항상 그래왔듯이. 난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일단 거울은 다 막혀있거든요. 제발 열려라! 제발! 전연이 여기서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건데, 아,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 게임에 열쇠가 있긴. 뒤 보지 마. 나이스. 여기 어딘가 열쇠가 있긴 한 건가? 이런 망치라도 좀 들든가. 그렇다고 열쇠가 사실 뭐 딱히 보이는 곳에 있지가 않거든요? 야, 할머니 있는 곳에 열쇠가 있는 건지. 야, 열쇠 여기 있구나! 와우! 이제 나가는 곳만 찾으면 되는 것 같은데요? 나가는 곳은 100% 아까 그 할머니 있는 곳 같은데. 거기를 다시 가야 되다니. 깜짝 놀랐어. 아, 깜짝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주둥이를 칠까 말까. 아, 진짜. 지금 내가 열쇠 먹어서 기분 좋으니까 봐준다. 아, 놀랬네, 진짜. 자, 열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거든요? 자, 지금 할머니 저기 앞에 있고. 좋아, 할머니 갔다. 이때, 재빠르게. 능숙하게. 빠르게. 가깝다. 돌아가. 이거 할머니 나 본다, 할머니 본다. 어, 할머니 안 본다. 할머니 눈 안 좋아요. 봤다, 할머니 일단 빼고. 일단 뒤로 약간 일부 후퇴. 할머니 쭉 직진하죠. 이거 할머니가 오른쪽으로만 안 가면. 좋았어. 빨리 저기까지만 가면 돼. 저기가 열쇠를 쓸 수 있는 곳이라고.
Very good. Okay, yes, baby. Oh! 문 잠궜니? 얜 누구야? 나 죽었어? 저를 죽인 게 악마고 그 악마가 할머니를 조종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하필 악마가 있던 방에 들어간 거죠? 운도 들을 게 없네요.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바이.